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 들어가 시청 보겠습니다. 자, 위기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매을 모으고 기초적금을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 먹어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지금 금리가 좀 심상치 않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상하이 코로나19 때문에 상하이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거는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물류하고 반도체 이런 쪽에 저기 문제가 생길 거고요. 연준 금리 인상으로 미 경기 둔화 전망,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연착륙, 글쎄요, 이건 좀 결국엔 물가에 달린 건데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러시아산 원유 대체 어렵다. 왜냐? 러시아만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없대요. 네, 잘좀 보시고. 전세버스 줄도산 위기, 경유값 인상. 그다음에 비트코인 4만 7천 달러, 저소득권 수용 결과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닛 옐런이 이점을 인정하고 혁신에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제도권에 이제 어떤 들어오는 거를 천명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규제를 견딜 수 있을지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우크라이나 종전 기다감에 유로스톡스 1.38%. 자, 그죠? 미도 한국도 불game이 몰려든다. 자,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 해상 수출 8개월 내 최저, 직격탄 맞은 유럽. 유럽은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하는, 그다음에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상대가. 그래서 앞으로는 에너지 패권 때문에 아무튼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잘좀 보시죠. 네. 그다음에 이게 심각하죠. 4년여 만에 최저 달러당 123엔. 이러면 일본이 안 좋아집니다. 제가 바라고 바라는 바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국가든 개인이든 반성이 없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당연히 많이 혼좀 나야 되고, 그건 좀 개인적인 제 성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뭐라고 하셔도 제가 뭐할 말은 없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당한 거 생각하면 원래 쪽발이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한 발언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길. 네. 그다음에 자사주 대거 매입,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러다가 폭락을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사주 대거 매입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돌아가는 거는 다 대출에 의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마진 데트, 마진 부채 이런 거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아주 위험한 구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TI 원입니다. 현재 109달러, 이렇게 있고요. 자, 이번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남았죠. 여기 몸통의 크기를 보면 상당하지요. 그래서 4월 초에 나오는 물가 지표를 보면 상당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죠.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요거에 따라서 똑같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유에 대한 팔로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호주 달러입니다. 자, 여기 고점, 계속 저항을 받죠, 지금 2주째.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상단에서 내려올지, 좀더 치고 나갈지는 좀더 지켜보자.
예.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제 99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짱대 양봉 이후에 3주간 푹 쉬었죠? 네,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피는 네, 모양을 하고 있고 상당폭 올라갈 걸로 그러면 지금 예상 한 100, 100은 좀 넘을 것 같다. 여기 근처 그죠? 100 넘으면 여기 104. 까지 열어놓으시고 좀 보시고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유로 약세, 호주 달러는 좀 특이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유로, 유로도 살짝 뭐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크게 센건 아닙니다. 네,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얘예요. 위안화. 예, 위안화는 지금 네, 2월 말부터 시작된 요 상승세. 그래서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데, 예, 지금 달러가 이제 올라감으로써 얘도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급격한 상승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예, 우리나라 환율, 예, 상당할 걸로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판단하시고요. 앞으로 흐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채 10년물입니다. 자, 일단 숫자부터 보시면요. 2.5를 넘었습니다. 예, 제가 2.5를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문 금리라. 그래서 2.5에서 3% 지금, 그래서 지금 2.5에 도달했고요. 예, 한 방에 뚫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고점, 3. 한 2에서 내려올 때도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죠? 2.5. 여기서 계기다가 다시 돌파하는. 그래서 상당히 2.5가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게. 네, 여기서도 보면, 2.5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붕괴시키고 나서 또 저항받고 내려오는. 그래서 상당히 상징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어마무지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좀 보시고요. 예, 그래서 현재 모습을 보면, 예, 지금 여기서 지금 돌파하다가 살짝 밀렸거든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한 며칠 동안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 경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요거죠. 네. 자, 돌파되고 지지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 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보세요. 아주 살벌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예고를 하고 있고요. 국채 10년물이. 네, 그다음에 3개월물을 보시면 네, 지금 정책금리가 0.5거든요. 평균은 0.375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최고 상단을 지금 넘은 상태고, 3개월물도 지금 빅스텝을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년물도 4%. 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게 급등주지. 보시면. 예, 엄청나죠? 와, 이거 한 3%까지도 지금, 이게 엄청난 짱대 양봉. 예, 무슨, 뭐, 잡주가 뭐, 뛰는 것 같아요. 뭐 국채 금리가. 뭐, 이렇습니까? 예, 상당히 좀, 거시기 한데, 예, 보면, 그 다음에, 네, 얘도 5년물도 보시면, 자, 추세 보시면, 40년, 얘도 40년? 네, 30년, 그죠? 30년 추세에서, 다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년물은 봤고, 그죠? 2.5 지금 넘었죠. 자, 30년물이 2.598, 2.629. 어떻게 장기물보다 단기물이 더 금리가 높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역전이라고 그러죠? 지금 채권 시장에 이상이 생긴 거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예. 잘 보셔야 돼요, 진짜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채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쪽에 진짜 스마트머니. 똑똑한 애들은 여기 다와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얘 보시면 0.13. 뭐 조만간 역전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년물 금리 뛰죠? 저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인데. 네, 살벌하고요. 자, 얘는 이렇게, 이제 경기 침체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고, 그 다음에 10년물과 정책금리, 예, 3개월물. 예, 얘는 위로 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되게 빠져있는 역전되는 현상들을 보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년물을 보시면 네. 그 역전 이후에 반드시 침체가 왔다. 네. 그래서 이 공식은 아마 예. 네. 안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3개월물과 10년물의 요 금리에 대한 요거를 잘 보시라. 예, 조만간 증시도 폭락의 전조 증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폭락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딴 거보다도 국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하죠. 2.5. 제가 오죽해야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금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예. 외국의 채권 전문가들이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시장이 예, 견딜 수가 없어요. 할인율이라는 게 있고요. 회사채 금리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 예, 아무래도 좀 회사들이 돈을 비는데 애를 많이 먹을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구리 보시면, 네. 자, 구리는 지금, 네, 여기 고점에서 있는데, 고점 근처에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자, 여기, 2006년 4월, 2008년 5월, 여기와 여기죠. 네, 다이버전스 이후에 폭락했죠. 그죠? 이거 한 번. 네, 이게 리먼 사태고요. 이때 또 폭락이 이게 뭐냐면, 예, 유럽발 금융위기입니다. 자, 지금 거의 올 버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고점이 있고, 고점이 증가했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예, 다이버전스. 그러면 얘도 조만간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폭락. 자, 그러면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가 가리키는, 리세션, 침체. 예, 그거,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제도권 수용에 대한 얘기가 나옴으로써 지금 3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파동상으로는 반등 파동이 들어온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파동과 자 반등 들어왔고 현재 38% 부분에 머물러 있고요. 이게 이제 50% 근처에 머물지 여기 올라갔다 내려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대세 상승으로의 전환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예, 그래, 왜 그러냐면, 월봉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봉, 예. 그래서, 지금은, 네, 여기 있는 은봉을 감싸는 두 개, 예,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끝나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금 자체는 서서히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때와, 그죠, 여기 얼마냐, 79, 현재는, 예, 68이죠. 그래서, 조금 애매할 때는 월봉을 보시면 됩니다. 월봉.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요게 이제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좀 보시고요. 제도권으로 확실하게, 예, 들어온다. 그러면 사야죠. 예, 예, 이런 고점을 돌파할 때는 조금씩 담아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다우지수 좀 보시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200일선 근처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요. 지금 몇 거래일째 이렇게 헤매고 있냐면 둘, 넷, 자, 6거래일째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자,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갈림길에 있지만 지금 데드크로스 이후에 예, 지금 반등이 들어온 거고요. 자, 앞으로 방향성이 중요한데 여기서 더 치고 나간다? 아, 좀 힘들 것 같아요. 200일선과 이런 저항도 있고 여기 있는 이 매물대 예, 이 저항을 넘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됩니다. 그때는 다우 진입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데드 크로스 상태에서 진입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예, 그 다음에 RSI 값도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확실히 죽었죠 이미. 네. 자, 이게 진짜 대세 상승으로의 전환이라면 힘이 더 세져야 돼요. 좀만 조정 주고 바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 그죠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자, 좀 보시고 자 S&P500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선을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올라오다가 네 요 추세 지지하고 자 여기서 한번 개기다가 다시 돌파했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 내려와서 지지, 예,
여기서 또 개기다가 다시 또 지지하고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붕괴시키고 반등, 반등, 또 붕괴, 또 그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550대, 여기가 뭐냐, 저항입니다. 진짜 무지막지한 저항입니다. 예. 지지가 많이 됐었고 돌파하려다가 지금 저항 맞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돌파하기 쉽지 않아요. 네, 물론 201선 돌파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하고 또 올라가는 그런 의미 있는 현상이 나오고 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대세 상승으로의 전환을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데드 크로스 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 흐름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우랑 그죠? 이 모습이랑 S&P500이랑 나스닥이 다 틀려요. 그죠? 어느 걸 기준을 해야 될지 상당히 망설이가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아시죠? 하락폭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난 시기도 다 틀리고요. 이렇게 틀려진 이유가 있죠. 예.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어디죠? 네, 나스닥입니다. 특히 이거 할인율. 예. 여기는 말 그대로 꿈을 먹고 사는 네, 주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품이 많이 꼈다 이거죠, 주식에. 그래서 먼저 빠진 겁니다.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의 영향으로 먼저 빠졌다. 그러면 이제 기준을 누굴 삼느냐? 다우냐? S&P 500이냐? 나스닥이냐? 그러면 그 기준 삼는 거는 여러분 자유. 저는 기준이 나스닥입니다. 예. 왜? 닷컴 버블 때 그랬어요. 닷컴 버블 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데드 크로스 여기 201선 근처도 안 왔어요, 얘는. 예. 그다음에 예, 패턴을 보시면 자, 반등 이후에 자, 도지 스타. 자, 이브닝 도지 스타. 그 다음에 또 도치가 또 생기죠. 그 다음에 고점을 못 넘었죠. 그러면 앞으로 이틀만 더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틀 후에 이 고점을 못 넘으면 이건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예. 심리가 그렇습니다. 심리가. 그래서 이 도치의 이 저점 얼마냐면 예, 14,576.9. 여기를 붕괴되는 순간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주의하자.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전체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지 대세 상승이 아니다. 나스닥을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RSI 값도 지금 더 이상 치고 못 나가죠. 그죠? 과매수로 못 들어갑니다. 예. 물론, 좀 우크라이나가 뭐 서로 푸틴하고 거기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만나서 서로 포옹하면서 악수하면서 쎄쎄쎄 하면서 그래 너네 우리랑 사이좋게 잘 지내, 그런 사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못 올라가요 얘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본격적인 상승은 어느 때? 골든 크로스 날 때. 예. 그래서 거의 이 고점을 근처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반등이 이 고점 근처까지 와서 턴해갖고 올라갈 때, 그때는 저도 인정하죠. 예. 당연히 인정해야죠. 골든크로스까지 나서 올라가는데 뭐 그거를 뭐 하락이라고 합니까? 지금은 이 하락에 대한 반등,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자 파동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파동은 네, 제가 충격 파동에 대해서 오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1파, 2파, 3파, 4파, 5파 끝하고 A, B, C 하고 지금 어디까지? 50%까지 돌렸다. 그래서 14,900 여기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다. 좀 더 갈 수도 있고 저 여기서부터 턴해서 내려올 수도 있다. 시나리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섯 개 파동인데 이때 팬데믹 상황에서 네, 하나, 둘, 세 개 파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예, 금리 발작 일어났던데 하나, 둘, 예, 세 개 파동입니다. 다섯 개 파동이 안 그려져요. 이게 예, 다 겹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은 예, 충격 파동으로서 자 5파 완성, 충격 1파 완성, 그 다음에 반등 2파 완성이 아니라 중,
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성이 되려면 여기 저점을 이탈해야 돼요. 요거 13,000. 네, 선물로 씁니다. 선물로서 13,000을 이탈을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오면 그거야말로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3파가 이제 가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내려올 확률도 있고 여기 돌파하고 올라갈 확률도 있다. 자, 올라갈 확률 49%, 내려올 확률 51%. 저는 2% 더 썼습니다. 밑으로. 확률적으로 제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이유는 많아요. 자, 파동이 5개, 반동파동 지금 50% 지금 와 있고요. 역사적인 거 제가 증명했습니다. 앞 영상에서. 그 다음에 현재 고점에서 저점까지 예, 마이너스 20%를 깼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마이너스 20%가 얼마라고요? 13,413인데 지금 여기 보면 예, 13,030이죠. 그죠? 예. 그래서 쌍바닥 찍고 저 올라가는 대세 상승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제는 끝났다. 하락은. 네.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이다. 하락은. 네, 그렇게 이제 의견이 갈리니까 아,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판단은. 근데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진짜 하락 배팅에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 깰 때 이거 확실하게 내려갈 때 그때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파동 카운트 하면서 막 요런데 이런데부터 뭐 배팅 들어가고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네. 내가 이 파동을 확신을 하고 반등도 확신을 하고 내려온다에 그러면 그 확신이 예, 확실하게 쓰는 점이 여기를 깰 때 13,000을 붕괴할 때가 그때가 확실한 예, 하락이다. 왜? 지금 파동이 그리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그래서 하나 둘 자 이게 A파가 될 수도 있어요. 1파도 될 수도 있고 A파 이게 B파 그 다음에 엄청난 C파가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 다섯 개의 파동을 확인한 이후에 예, 지금 예, 대세 하락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 그거는 네, 파동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중요하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요거 예, 현재 2.5는 넘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켜보시고 여기서 이러다가 붕괴됐죠. 여기서도 이러다가 이제 올라가면 네, 뭐 2.6, 2.7 올라가게 되면 예, 그때는 확실하게 헬이 열리는 겁니다. 예, 지역문이 열리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어마무시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99를 이제 넘었기 때문에 예, 조만간 얘는 100 튀는 거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가에 대한 요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얘가 진정이 될지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리먼 사태 때인데 예, 이따 같은 양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잘 좀 보시고요. 예, 그래서 내일도 오전에 뵙고 저녁에 예,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요. 네, 공부하시고 투자 각자 알아서 하시고 제 영상 참고만 하시고요. 예,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